세대들을 흔들리는 멘탈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멘탈계의 으뜸 멘탈컵 맨갑 형님 모시겠습니다. 정말로 강한 멘탈을 가지신 분을 두 분을 재발견했습니다. 예? 남자 둘이서 개콘을 보러 왔습니다. 아! 그것도 맨 앞자리에. 그것도 맨 앞자리에. 아, 대박. 저기 또 있습니다. 저기. 남자 아, 커플. 나이도 좀 있어 보이시네. 둘이서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39. 어, 나보다 5살이 많으신데. 아. 제가 멘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야. 대단하십니다. 아, 흔들리고 있습니다. 아, 한 방에 흔들리셨습니다. 아, 자, 대단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. 맹갑. 맹갑. 아, 예, 조금씩 따라하고 있습니다. 이제. 자, 맹갑 형님, 네.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지난주 첫 방송이 나가고 또 악플들이 달렸습니다. 근데 뭐 아, 관심이에요. 근데 뭐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달렸습니다. 아, 이 정도. 자, 하지만 우리 맹갑 형님이 누굽니까? 어떠한 악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. 그렇죠? 네.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디 쇼미더멍미 님께서 아 이것도 힙합을 맞춰서 또 라임을 맞춰서 악플을 달아주셨네요. 맨갑 꼴갑. 예. 아 대단합니다. 왜? 어? 흔들리셨습니까? 계속 그렇게 악플 남기면 수가 와 역시 대단합니다. 예. 와, 아 이렇게 꼴값의 극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입 회원분들이 자리하셨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진정한 멘탈갑입니다. 자, 오늘 또 신입 회원님들께서는 멘탈이 강한지 약한지 잘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오늘은 남성분들의 멘탈 한번 흔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남성분 회원님들, 자 멘탈 꽉 잡으세요. 자, 갑니다. 공격 갑니다. 자, 여러분 수지 좋아하십니까? 네. 네! 남성분 수지 좋아하세요? 네! 진짜 좋아하십니까, 여러분들? 아, 수지 흔들립니다! 흔들리고 있습니다! 자, 흔들립니까? 자, 그렇다면, 이 수지 정말 좋아하시죠? 아, 아니죠. 정말 좋아하시죠? 네! 그래서 따라해봤습니다! 지금 많은 분들이 아주 멘탈 붕괴 직전입니다. 하지만, 와! 하지만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랑 소주 샤워할래? 와 진짜 아이 맹가들 그만하시죠. 야 추워씨 아 추워씨 와 이거 방송 나가면 진짜 수지 팬들한테 욕을 받아. 나를 찬양하라. 나는 멘탈 쓰레기. 자 나같이 멘탈이 없네. 멘탈이 없네. 어디 갔어요? 하지 마. 하지 마시죠. 하지 마. 하지만 계속 말씀 전해주십시오. 맹가 형님 전 여러분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. 맹가. 좋습니다. 다음은 멘탈 칭찬의 시간입니다. 칭찬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의 멘탈을 칭찬합니다. 자고 일어나면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는 이 나라에서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버스 타고 퇴근하며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강한 멘탈을 칭찬합니다. 멘가! 우리 국민 여러분들 뉴스 볼 때 더 이상 놀라지 마시라고 선물로 청심환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. 힘내십시오 여러분. 아니 이 소리는 이 소리는 멘탈의 신 맨신님께서 나오십니다. 아이고 맨신 제 길이 아닙니까? 예. 아니 맨신님은 저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나 되지 않습니까? 인기가 더 많습니다. 지금 환호성 못 보셨습니까? 흔들리셨습니까? 흔들리신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인정합니다. 아 저 혼자 모르고 있었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우리 맨신님
우리 맨갑 형님보다 나이도 4살 어리고 같은 학교 4년 후배의 개그맨 기수도 3년 후배인 우리 맨신님께서 맨갑 형님에게 멘탈이 흔들리는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. 야. 흔들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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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니 저도 아까 했기 때문에. 와, 흔들립니다. 지금 흔들리신 것 같습니다. 아닙니다. 저는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맹갑입니다.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. 혹시 대단하십니다. 네. 네. 저의 멘탈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십시오. 지금부터 여기 있는 맨갑이 진정한 멘탈 갑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저는 강하니. 너 여자친구 있지? 아닙니다. 없습니다. 없어? 아, 없습니다. 아시지 않습니까? 아, 없다고? 네, 없습니다. 진짜 없어? 아, 진짜 없습니다. 아, 어떡해. 아직도 못 잊었구나, 걔. 무슨 말씀 하신지 모르겠어요. 미영이. 아, 모릅니다. 조미영. 모릅니다. 분당. 모릅니다. 언니. 뭔데? 몰라요? 모르는데 무슨 말 진짜 하는... 몰라요? 모르는 일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조미영 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. 안 되나? 뻥이야, 뻥! 너 맨날 들렸지? 이래가지고 맨갑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? 아 진짜 멘탈이 강해질 지어다! 대한민국이 멘탈이 강해질 지어다!